아이고, 국장이 내가 지금 하고 앉았어야 되는 거야, 이걸 내가 지금? 분명히 한글하고 숫자 뿐인데 아주 그냥 암호책이 따로 없고 막 아유. 등록을 줄여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몸에 좋은 거면 좀 나눠 먹읍시다. 빈혈약인데 좀 드려요? 나피 많아요. 어? 야, 요거 덩어리 크다, 요거. 어? 요거. 하자보수 충당금? 요거. 그거 건드렸다 감사 나오면 국장님 옷 벗어야 될걸요? 오, 요것도 크네. 괜찮다, 요거. 회관 임차 권리금. 어? 비유동 자산이에요. 뭐라고? 뭐? 비우동? 1년 안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이라고요. 아이,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다 알아? 어? 와, 고시패스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만. 아휴. 야, 요것도 크다. 요거 괜찮네. 어? 감가상각누계 요거. 어? 요거. 전 종목 다 끌고 가려다가는 체육회 전체가 망가집니다. 아이, 그럼 도대체 무슨 종목을 없애자는 거야? 어? 비인기 종목 중에서 성적 부진한 것들 한 서너 개? 우리 전 부장님 참 말씀 쉽게 하신다. 어? 아, 애들 뭐가지 날리잔 말이 그렇게 술술 나옵니까? 현재로선 그게 최선이니까요. 아이, 그, 줘요. 아, 얼른 줘! 국장이 달랬는데. 벌써 나왔어요. 9시도 안 됐구만. 8시 넘었잖아요. 어떻게 이게 말은 됩니까? 엉망이지 아주. 아니요, 잘 만드셨어요. 에이, 아 진짜로. 정말이요. 에이, 뭐 그래봐야 이거 목표액 절반도 안 되는 거 뭐. 아, 전부장 오늘 나랑 같이 현장 좀 다닙시다. 현장이요? 아, 따라와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 매트 구입비 요건 까고. 형님, 진짜 쫀쫀하게 매트 가지고 그럴 거예요. 쫀쫀하긴 뭐. 야, 인마, 내가 보니까 저거 10여름도 써도 됐구만. 점점 이거 깝니다. 아, 애들 미끄러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라고요. 아, 내가 파스 사줄게, 인마. 너 운동 좀 더 해, 인마, 너 진짜. 다 온다, 와. 움직여! 빨리! 어? 야, 움직여, 일찍! 그렇지! 좋다, 일점! 어? 이제 쭉! 그렇지! 어, 필성! 유치원 거 설정률이다가. 야, 너 이거 당장 필요 없지? 나 이거 깐다. 야, 진짜. 야, 감독 영국이 야. 아이고! 아이고! 야! 그래, 괜찮아! 야,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아이고, 이 빌어먹을 놈아. 구조조정 얘기 듣구만. 그렇게 불안해하더니만. 왜 오버페이스를 하고 지랄이냐. 아무렴 내가 니들 하나 못 지키겠니. 감독님,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어나, 임마. 안 일어나! 아이고. 야. 안경 챙겼어, 임마. 이쁘게 생겼다, 야. 그렇지! 간다. 빨리! 빨리! 쭉쭉, 그렇지, 쭉! 야. 조용. 제가 정말 아프네요. 단독 벌떡벌떡 일어나. 아, 정말이라니까? 야, 너 기면증 알지, 기면증? 제가 기면증 환자잖아.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네가 깨운 거다. 응? 너는. 안 지켜봐, 임마. 저것도 망가졌나봐. 야, 나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주 빈겨봤어.
야, 그러면 이게 아, 갑시다. 축두엽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가면 쓰러지기나. 야, 조국장. 에이씨, 올라가. 자, 해야지. 보자. 아이, 나 이 전자오기가 정말. 아이, 그래. 살려봐. 되지도 않네, 마씨. 그러게 종목을 없애야 된다니까요. 에? 뭐야, 이건 또. 아, 이게 또 안 맞냐, 얘는 또. 아이, 또. 아, 뭐냐 또. 아, 미치겠네. 아이. 또 누가요? 에? 아니, 이게. 아, 이게 또. 제가 항목 이름만 보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 보세요. 같은 교통비래도 이거는 기관 운영비, 이거는 훈련 사업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아유, 맞죠? 어? 근데 저게 안 출출합니까? 아니 근데 공무원은 왜 된 거예요? 네? 아니 그 정도 능력이면 훨씬 더 폼나는 직업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뭐 변호사, 의사, 뭐 아나운서 뭐 응? 글쎄요. 공무원이 제일 혼나고 했었나 보죠. 그런 국장님은 왜 축구하신 건데? 공부하기 싫었어요? 아 이거 왜 이래요. 나도 소싯적인 신동소리 꽤나 들었던 놈이야 나도. 국장님. 기밀비로 달라주정 가셨어요? 아니 내가 거기 갈 정신이 있어야 지금 저 일해야지. 그 카드만 출장 나갔다 온 거예요. 누가 또 술값 대신 내달랬어요? 이번엔 또 어디예요? 시청? 시의원? 모르는 게 약이요. 자꾸 이러면 나중에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뭐 하라면 해야지 뭐 내가 뭐 힘이 있나 내가 뭐 열심히 해야지 아주. 에이. 국장님 올림픽 대표까지 할 정도면 잘하신 거 맞죠? 들어는 봤나 모르겠네. 어? 초대형 스트라이커라고. 그럼 나중에 서경 FC 감독하시면 되겠네요. 누가 내가? 야, 이게, 아,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참나. 왜요? 아이, 거긴 프로잖아요, 프로.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올림픽 대표했다는 거 뻥이죠. 아, 참. 아이, 내가 비싼 밥 먹고 왜 뻥을 칩니까? 그럼 올림픽에서 몇 골 넣었는데요? 오버였구나? 바르셀로나에 못 갔어요. 아이, 출국 며칠 안 남았는데. 아 이놈이 딱 결정적으로 배신을 때립디다. 그리고 한 3년 동안 칼을 10번 댔나. 그래도 이놈이 안 돌아오더라고. 뭐 거기까지였지 뭐. 몰랐어요. 미안해요. 뭐 미안하긴 뭐. 아 다 지난 일인데 뭘 미안해. 아이고 참. 아유 먹읍시다. 먹어. 어릴 때 엄마랑 한 달에 한 번씩은 동사무소에 갔었어요. 나라에서 나눠주는 쌀 받으러요. 그때 쌀 나눠주던 아저씨들이 나한텐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공무원 돼보려고 그랬던 건데. 왜 그렇게 봐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까칠해요? 체육회 오기 전엔 안 그랬거든요? 조국장 축하해. 아이 모르겠어 뭐 축하받을 일인지. 아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내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에이, 아이 국장 될만 하니까 된 거지 뭐. 에이. 아 형님 이거 진짜 솔직히 얘기해 줘야 돼. 판공비 그 판공비 어디다 다 쓴 거요? 어? 다 줬대? 에. 참. 미안하다 야. 아이 그자. 아이 뭐 내가 미안하지 뭐 이제 찾아오고. 아니 뭐 어떻게 좀 지낼만은 해요? 뭐 밥은 주네. 아, 전 부장 나 조국장이랑 진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아, 네 입맛 없으셔도 사식 꼭 챙겨 드시고요. 아 그래 고마워. 응.